안녕하세요. 저는 젠지에서 원딜을 맡고 있는 룰러 박재혁이라고 합니다. 일단은 첫 번째 경기 너무 힘들게 이겼는데 진짜 이긴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두 번째 경기도 엎치락뒤치락해서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이겨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뱀픽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케이틀린 카르마라는 조합을 생각을 아예 안 했어가지고 약간 그거 하나 당한 게 조금 컸었던 것 같고 그래도 잘 대처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세트는 이제 저희가 생각한 대로 처음에 잘 되고 있다가 좀 아쉽게 실수가 좀몇 번씩 나와서 좀 불안불안하게 갔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저희가 너무 유리했어서 쉽게 이겼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캐틀 코그모 구도가 좀 서포 챔피언마다 제가 생각엔 좀 갈리는데 확실히 좀 카르마다 보니까 저희 서폿이 조금 더 약해서 좀 라인언이 많이 밀렸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파밍 좀잘 됐었던 것 같은데 후반 갔을 때 상대가 너무 사거리가 길어서 제가 때릴 각이 아예 안 나와서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확실하게 이제 게임 끝났을 때 박수 소리라든가 함성 소리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보이잖아요. 관중분들이 계신 게.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좀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. 선수한테. 일단은 되게 4차원 느낌도 되게 나는데 팀 분위기 되게 잘 살려주시는 것 같고 뱀픽 뭐 피드백 다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이제 저희가 원래는 듬성듬성 하다가 요새는 거의 아예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부럽고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. 진짜 그걸 놀려주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링크를 보내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되게. 일단은 내장이 됐다는 거는 사실 LCK한테 좋은 거지만 이제 저는 내장이 아니더라도 갈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많이 있어서 한국팀을 이제 8강에서 만약에 한국팀이 다 8강을 만약에 간다면 무조건 만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게 생겨서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이번에도 선발전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옛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은 제가 16년도 17년도 때 딱히 목표의식이 강하지 않았어요. 이제 잘하자라는 생각만 되게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 생각을 할때 오히려 성적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시즌은 그냥 목표라는 걸 딱히 두지 않고 진짜 잘해보자 계속 잘할 것만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딱히 목표는 정해두고 있지 않아요. 저도 무조건 저희 팬분들 받게 해드리고 싶고, 저도 넣고 싶지만 아쉽게 못 넣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라도, 팬분들이라도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, 3연승, 4연승, 5연승 계속 쭉 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, 저희도 그 응원에 보답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